요즘 진짜 덥고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카테고리는 뷰티, 패션으로 나눠지는데 뷰티템들은 제가 사용하면서 이거 여름에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제품들로만 가지고 와봤고요. 패션템들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 많아요. 약간 미니 하울 느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뷰티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짠! 잔머리 카라입니다. 이건 제가 앞머리가 생기고 나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잔머리가 진짜 많아요. 이게 탈색 염색을 많이 하면서 이 앞쪽 머리들이 많이 끊겨가지고 이쪽에 잔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앞머리가 없었을 때는 그냥 막 까고 옆으로 딱 고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이 앞머리를 내리면 이 안쪽에 있는 잔머리들을 옆으로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앞머리 내렸을 때 살짝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이나 헤어 왁스로 이렇게 뭉쳐서 연출을 해줬었는데 근데 그것도 막 바람 불고 이러면 다시 잔머리들이 막 기어나오고 해가지고 얘를 올리브영에서 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제 앞머리도 이걸로 연출을 한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마스카라같이 생겼어요. 잔머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유분방한 상태일 때 이렇게 들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빗어주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고정력 대박이죠. 그리고 이 옆머리에도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얘들이 살짝 기가 죽어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도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 쓴 날에는 머리를 무조건 감아야 한다. 전 진짜 이 잔머리 카라를 알고 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잔머리 기강 잡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 평소에 저처럼 잔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스타일링 하고 싶으신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여름 필수템 추천.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짠!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뽐님님 마켓에서 구매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한 제품인데 여러분들께 전후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사용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사용하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차이가 꽤 크죠. 이렇게 사용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애정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속눈썹을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속눈썹이 진짜 많이 뽑히고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영양제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해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가장 눈시림이 적었고 효과도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영업하고 다녔던 아이템인데 이제는 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는 눈에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건 인증 완료,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라서 완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눈시림이나 답답함이 덜해서 좋았어요. 제형은 유분기 없는 투명한 워터 제형이고요. 그리고 제품이 살짝 리뉴얼 되었는데 C커브 스크류 브러쉬는 곡선에 맞게 더 얇아졌고 볼팁 브러쉬는 더 작아졌어요. 저는 보통 이 제품을 자기 전에 사용을 하는데 이런 눈썹이나 헤어라인에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잔머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앞에 잔머리 빨리 자라라고 이쪽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할 때는 사용 부위를 깨끗하게 클렌징한 후에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여름뿐만 아니라 제가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여름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 그리고 다음 추천템도 털에 관련된 추천템이에요. 살짝 털에 집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제니하우스 제품이고 헤어 팡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를 가려놔서 안 보이지만 이쪽이 살짝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제품으로 이쪽을 채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던 제품을 집에서 잃어버려서 좀 새로운 걸 사보자 하고 얘를 사봤는데 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밑에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은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고점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도 진짜 단단하고 부드러워요. 완전 촘촘한 브러쉬. 사실 여름에 이거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기는 일도 많고 머리를 묶을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헤어라인이 비어있으면 살짝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브러쉬가 좋아서인지 이 파우더가 좋아서인지 이렇게 한번 묻혀서 쓱 바르면 바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루날림도 거의 없는 편이고 트러블이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안 채우고 왔는데 이런 빈 곳들 있죠? 이럴 때 쓱 해주면 짠!
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구렛나루 쪽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저는 헤어라인의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채우고 나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채우면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이 라인이. 이런 헤어 팡팡이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이 좀 컴팩트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니하우스 셀프 헤어라인 브러쉬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짠! 사실 블러셔도 예쁜 게 진짜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여쿨들을 위한 예쁜 블러셔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블러셔로 어떤 블러셔를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퀴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수많은 블러셔들 중에서 얘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속력. 퀴 제품들은 컬러감도 너무 예쁘지만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럼미라이트 컬러랑 이번에 출시된 허쉬 큐피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럼미라이트는 진짜 더럽죠. 얘는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요게 럼미라이트, 요게 허쉬 큐피트. 요 럼미라이트는 여쿨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컬러. 근데 사실 럼미라이트는 너무 유명한 여쿨템이어가지고 여쿨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요 럼미라이트가 없으신 여쿨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전 집에서는 요런 웨지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얘가 지속력이 진짜 좋긴 한데 수정 화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쿠션으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톡톡 얹어줘도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 중 하나입니다. 럼미라이트는. 이 허쉬 큐피트는 이번에 나온 컬러인데 완전 쿨한 컬러는 아니고 뉴트럴 핑크? 얘는 봄웜 친구가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최애는 럼미라이트긴 하지만 이 허쉬 큐피트 컬러는 웜쿨 가리지 않고 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여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완전 쿨한 메이크업 할 때는 럼미라이트를 바르고 살짝 뉴트럴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 허쉬 큐피트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퀴 제품들 여름 블러셔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글리터입니다. 이 글리터는 플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샵 갔을 때 알게 된 제품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마지막에 발라주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영롱함에 놀라가지고 정보를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구매한 제품인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팁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르진 않고 이런 작은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얹어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름에만 글리터를 바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여름 메이크업에는 글리터가 빠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에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글리터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뷰티템은 짠! 하이라이터입니다. 요거는 오프라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전 요거를 수연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수연이도 요 제품을 샵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원영님이 사용하시는 하이라이터라고 해서 원영공주가 쓴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미쳤어. 제가 글린트 밀키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밀키문보다 더 핑키시해요. 진짜 너무 좋아. 눈 앞머리에 살짝 더 발라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죠? 좀 발색력이 되게 센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존재감이 대박이에요. 이렇게 손에 콕 찍어서 코끝에 발라도 미쳤다. 얘는 진짜 미쳤다. 카메라에서는 뭔가 핑키시한 느낌이 많이 안 남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많이 핑키시하긴 합니다.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름 메이크업에서는 이런 반짝이는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하이라이터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존재감 빡 있는 영롱한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원영공주가 쓰는 하이라이터는 이유가 있었다. 자, 이렇게 뷰티템들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패션 아이템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했는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일단 컬러부터 너무 제 취향입니다. 저는 이 반하니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직진 배송으로 받았어요. 이 제품은 쇼핑몰 메이드 제품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27,300원에 구매했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소재 자체가 오관자 소재여가지고 100% 까끌거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까끌거리지도 않고 이런 밴딩도 엄청 짱짱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셀카나 약간 사진 찍을 때 사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옷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아까부터 입고 있었던 이 블라우스였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짠! 오프숄더용 이너입니다. 제가 이런 오프숄더 브라를 진짜 많이 사용해봤었는데 안정감 있는 제품이 많이 없었고 걸어다니다 보면 막 흘러내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제일 편하고 안정감 있어가지고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후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속옷을 65에서 70 정도로 입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맞고 안정감 있는 제품을 찾기 힘들었는데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깔별로 쟁여놨어요. 여름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죠. 그래서 좀 안정감 있는 오프숄더 브라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짠! 디젤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나시입니다. 제가 디젤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디자인들이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뭔가 한번 입고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이런 무난한 아이템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가 되게 쫀쫀해요. 쫀쫀한 소재의 골지 니트고 넥라인이 홀터넥 느낌이라서 저같이 어깨가 좁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나시를 단독으로 입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줄 것 같아요. 위에 아디다스 바람막이를 걸쳐서 코디해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그리고 가방들도 구매해봤는데 짠! 얘들은 아직 택도 안 뗐습니다. 한 번도 메고 나간 적은 없지만 너무 예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일단 얘는 딱 봐도 되게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수납공간 대박이에요. 이 앞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옆쪽에도 있고 전 얘 보자마자 1초 만에 샀던 것 같아요. 아 얘는 조금 있으면 못 사겠다, 품절된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인기템이 됐더라고요. 약간 Y2K 감성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 가방이라서 그것도 핑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매장에서 보시면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가방은 짠! 요거는 그 품절 대란 일어났던 그 자라 가방인데 그래서 요것도 품절되기 전에 호다닥 사왔습니다. 얘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대박이에요. 안쪽에도 작은 포켓이 있고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하얀 컬러가 아니라 이런 아이보리 컬러기도 하고 가죽 자체가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 체인도 완전 실버 컬러가 아니라서 얘는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실제로 보면 더 예쁜 아이템들이라서 자라에서 얘네들을 보시면 얼른 겟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도 가방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노출의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여름템으로 뭔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에 실버템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뭔가 흔한 실버 컬러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어두운 실버 컬러고 원단 자체에 펄이 들어있는 무광 가죽이에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얘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코디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 블라우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작은 사이즈의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짠! 신발입니다. 얘는 아디다스 가젤인데 이렇게 굽이 있어요. 요즘 가젤을 많이들 신고 계시잖아요. 완전 유행템이었지만 저는 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굽이 없는 신발은 절대 안 신거든요. 근데 요거를 태연님이 신으신 걸 보고 저거다, 완전 나를 위한 가젤이다 하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230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반 사이즈 아래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름 운동화로 추천드린다기보다 요런 굽 있는 가젤도 있다 라는 걸 저처럼 키가 작으신 하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하프들 마음에 쏙 드는 제품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